짜리밍. 아, 음성하시고 다들. 오케이. 일단 좀 돌아다니자. 아. 근데 내가 누가 달려가고 있는 걸 봤거든? 누가 한 명 죽이고 가는 것처럼 뭐지? 했는데 누군지 못 봤어. 라니도 나랑 같이 정신 좋았잖아. 정민이를 보고 같이 갔어. 그래서 정민이 아니야. 정민인가? 나는 민트가 확실히 미션하는 거 봤어. 저희는 상부 엔진에서 미션하고 하부 엔진 미션 있길래 하부 엔진 미션하고 라니 있길래 라니 이 새끼 무빙이 임포스터네 하고 좀 약간 거리 좀 재다 같이 그냥 정신 들고 갔어요 그냥. 근데 나 너 별로 의심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변명하고 있어? 너 몰아갔잖아 나를. 아 그랬나? 나는 원자로에서 있었어 그냥. 아 이거 그냥 킵할까? 그래. 내가 하양 붙어 다닐게. 나 노랑인데 하양 붙어 다닐게. 나 알았어. 오케이. 임포스터 너무 무서워 진짜. 일단 민트가 확실하고 그랬고 갈색이 확실히 있다 했어. 이킬시 전기실에서 참 사람이 많이 죽거든. 희주 시체 발견했거든 핑크색. 근데 이거 두 개 죽은 건가 이번에? 근데 민초랑 노란색이랑 나랑 같이 있었거든? 그럼 누구야? 저희 둘 중 하나겠죠 뭐. 너네 셋이 그러니까 붙어다닌다고? 셋이 붙어다닌 게 아니라 민서가 나중에 우리랑 붙어다녔는데 나는 그냥 정민이 그냥 계속 따라다녔어. 그러니까 지금 한 명이 두 명 죽일 시간은 안 됐지. 근데 나는 정민이랑 그냥 같이 붙어다녔어. 계속 붙어다녔어 그냥. 시체 어디 있었다고? 창고? 그리고 창고는 두 명이랑 나랑 창고를 갈 수가 없어. 밑으로 안 내려갔어 우리는. 계속 위에 있었어. 그럼 내가 본 건 뭐야? CCTV에 창고 문 닫힌 걸 봤는데. 나는 식당에서 미션하고 있었어. 거기 갈 수가 없어. 주영아 너 정민이랑 계속 붙어있던 거야? 그냥 그럼 민서 확실하네. 민서 확실이야. 그러니까 우리 셋, 나 포함해서 여기 하양이랑 민트랑 그냥 확신해. 아니 그냥 저 둘 아니야 그럼? 그럼 저 둘이야 근데. 아니야 나 식당에서 미션을 하고 있었다니까? 무슨 미션? 식당 쓰레기. 야 근데 그럼 내가 본 거 뭐야? 창고 문 쪽에 세 명 부비적거리고 있었는데. 상해실 쪽에서 하나고 원자로 그거 걸려서 나랑 정민이랑 거기 가고 그 다음에 바로 내려온 동선이야. 민이랑 주영이 있던 거에 상해실 다음에 쟤네 죽... 아니 그럼 나 일단 진도초 벌려놔. 예, 수고하셨습니다. 아림님, 별로 나세요. 제가 유튜브가 뽑아야 되거든요. 민서예요, 민서. 저는 민서 같아요. 민서예요, 민서. 진짜 저는 민서 같아요. 일단 민서라고 생각하고요. 민서네, 이거. 저가 봤을 때 자림이 제일 확실한 거 봤거든요. 네, 저가 곰곰이 기억해보니까. 저기요, 1절만 하세요. 아니. 아, 모르겠어. 그래서 어쩔 건데. 아, 이렇게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. 벤티지 왜 이렇게 재밌냐? 어? 어? 니네들 뭐해? 예, 할만하다. 자림아. 종혁이 봤지? 난 너랑 같이 내려왔어. 방금 못 봤어. 너 어디서 왔어? 나 원자로 고치고 내려오는 복도에서 민초랑 같이 발견했어. 그치? 그치. 하부 엔진 지나서 전기실 아래지. 그래. 거기. 종엽이가 지나갔는데? 아 진짜? 잠만 나 원자를 이용해 박정민이랑 제일 먼저 풀었어. 그건 이유가 안 돼. 그 원자로 하고 그 보건실 가던 길이었어. 외무실? 그러면 하고 쪽에서 나랑 만날 일이 없잖아. 아니 나 의무실 가고 있었다고? 나 의무실 확신 미션 있어서 계속 엉덩이 흔들고 아무도 안 보이던데? 이제 가는 중이라니까. 종엽아 계속 말이 달라진다? 뭔 소리야! 가고 있었다고 처음부터 말했어! 일단 아직은 단서가 좀 부족하잖아. 그래서 확실히 좀 줄여놓고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불렸을 때 논리적으로 대화할 수 있게 하는 거지. 알겠어. 일단 한 명밖에 안 죽었으니까 괜찮아. 그래, 일단 그럼 가자. 괜찮아. 나는 민초를 확실히 내 편으로 만들어야겠다. 일단 2킬 해야죠. 민초랑 다니면서 나는 안전하다 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. 아이고 위치 브리핑들 하세요 빨리.
저는 신당입니다. 그리고 이종엽 씨 저 하는 거 보셨죠? 아 네네 빨간색 확실히 맞아. 일단 그러고 식당에 있었다 하신 분 방금 누구죠? 저 저는 민초를 따라다녔어요. 민초가 확실히 미션을 하는 거를 보기 위해서. 그리고 그거 확실히 보고 식당으로 올라와서 미션을 하러 갔어. 식당으로 올라왔다? 네 가는 중에 이게 걸렸습니다. 식당 일하셨으면서 갑자기 식당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하세요? 아니요 식당이었다니까요? 식당 일하였죠. 왜 시체가 식당에 있을까요?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? 아 식당에 시체가 있다고요? 왜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? 나 여기 있었는데 그냥. 야 그러면은 내가 임포스터면은 식당에 있다고 말을 안 하겠지 당당하게. 내가 처음에 그렇게 말했지. 너 어디에 있었어요 먼저 말했죠. 그러니까 내가 식당에 있었다 했잖아 처음부터. 시체가 식당에 있다고. 야 난 몰라! 아... 이... 아...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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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소름! 다 버렸어 우리 노랑씨 급하신가봐요. 내가 죽였다고? 그걸 내가 죽여! 내 말을 들어봐. 흰색, 노랑, 빨강이 겹쳐있었어. 근데 왜 나야 근데? 아니 모가지 따자마자 호드탕 내려가시네. 전등 고쳐지지도 않았는데? 아니 나는 시체 보고 깜짝 놀라서 나 개찐 거지. 아니 그러면은 저희 넷 중에 누가 죽여요? 근데 그게 나 그렇게 막 누군지 모르는 사람 중 나도 한 명이라니까? 왜 나라고 생각해? 박정민 씨는 저랑 계속 붙어다녔구나. 종엽이랑은 떨어져도 정민이랑은 계속 붙어있었어. 사귀네. 한 명은 확실이야. 응원한다. 오래 따라다니고 있다가 너네만큼 오래 가 빨간... 얘들아 사겨 그냥 노랑, 계속 붙어 다닌 거면 빼박이네 빼박이야. 확 연이네 확 연. 확실히 연인이네. 아유. 아침 드라마 재밌어. 왜 너는 나를 만나서 왜 나를 아프게 한대. 뭐 갈 땐 가더라도 나름 잘했잖아 나.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 있었어. 야 갈 땐 가더라도 벤트쇼 한번 괜찮.